저는 이제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5월 3단체와 여러 광주시민사회 지도자분들 참석하셨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여섯 분의 5월 어머니들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도착하자 하면서 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추천 세 명의 인사를 추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기자들에게 배포된 오늘 낭독할 성명서, 이것은 그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단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행은 우리 김영진 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주 5.18 3단체 그리고 광주 5.18 기념사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진상규명이 올곧게 돼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고, 오늘 저희들이 광주시민사회단체와 5.18단체 그리고 5.18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던 저희들이 11번째 지금 이 정문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5월 어머니들이 이 추운 겨울 지금 최악의 이 황사를 미세먼지를 무릅쓰고 밤새워가면서 국회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단체 회장님들이 이런 우리들의 주장을 성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 우측에 우리 김우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님께서 오셨고, 그 옆에 양인승 5.18 구속자 부상자회 회장님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에는 5.18 기념재단의 이사장이신 우리 이철우 목사님이 취임하시고 여기에 국회를 지금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회장님이 여기에 명단에 빠졌네. 우리 유종채 회장님, 정춘식 회장님이 지금 오셨고요. 그리고 원순석 광주 민주화운동 동지 상임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광주 시민 사회단체 총연합회 회장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5.18을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한 우리 5월 3단체와 같이 함께한 이사장으로서 역사 왜곡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 여는 말씀을 5.18 기념재단 이사장께서 그리고 3단체 회장들께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정재 광주시민단체 연합회 회장께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여러분, 우리 정동영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힘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18 기념재단 이사장 이철우입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출범하는 법적 시한이 오늘로 꼭 4개월째, 정확하게 4개월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자한당 그 진상조사위원을 3명 추천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4개월째 된 때까지도 추천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한당이 그 공당으로서 그 진상조사위원을 빨리 추천을 해서 이 진상조사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번 정리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4개월 되도록 조사위원들을 추천 안 하고 더군다나 그 5.18 당시에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추천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지금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 빨리 추천이 되어서 또 제대로 정말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한당에서 추천을 좀 해 주어서 5.18 진상규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김우식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제정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하여 국회 제1야당의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헬기 사격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집단 성폭행을 비롯하여 온갖 반인륜적 만행이 자행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돼감에도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제1야당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 시행 자체를 가로막는 명백한 직무위기가 아닐 수 없다.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 양희승입니다. 더구나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 유포하고 있는 극우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자가당착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에 광주 시민을 비롯한 이 나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극우 인사 한 사람의 주장에 휘말려 공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참담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상임 대표 원수석입니다.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티끌 없이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또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희생자 안매장과 사체 처리 과정, 여성 집단 성폭행을 비롯한 반인륜적 만행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북한군 투입과 같은 터무니없고 날조된 일부 세력의 주장이야말로 5.18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가장 심대하게 훼손하는 책동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이를 사죄하거나 부안해동한 일체의 세력들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져야 한다. 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장 정춘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광주 시민과 5.18 민주 유공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첫걸음임을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광주 학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할 것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되고 있는 극우 인사의 책동을 핑계삼아 역사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을 지속하지 말아야 하며 국회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14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일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709개 시민단체총연합 대표회장을 맡은 이종재입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들, 그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대표회장님, 또 김영진 우리 이사장님, 또 박가훈 우리 의원님, 또 오늘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 도와주신 최경원 우리 대표님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병환 우리 대표님 오셨네요.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당식 농성을 하면서 이렇게 바른 역사를 잡겠다고 단시간 우리 5.18 어머니들에게도 머릿속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18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 오늘 같이 참여한 정호식 우리 회장님, 또 이철호 이사장님, 또 정총식 우리 회장님, 또 원정석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도 머릿속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쁜 와중에 취재를 아낌없이 해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을 오면서 들었습니다. 세 분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민단체와 우리 5.18 단체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또 군합에 개입했달지 또 5.18을 폐마했달지 한 사람들은 걸러내는데 규탄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보도를 정확히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세 분을 추천해 줬습니다만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추천했는가 하는 검증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새해 큰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경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지금 세 분 우리 정치계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정동용 대표님, 그리고 우리 장병환 원내대표님, 박강원 민주당 최고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간단한 민병두 의원님, 예, 제가 늦게 오셨기 때문에 못 뵙습니다. 예, 정무위원장님, 민병두 위원장님, 이런 그 우리 정계 의원님들이 각 당에서 5.18을 제대로 올곧게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의 공인을 거쳐서 이 지구촌에 선포된 지 벌써 얼마가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되지도 않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 전두환 지만원 그 입 다물라 우리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충천합니다. 또 이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한 말씀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은 할 말이 없고요. 추혜선 어머니 대표로 어머니들 때문에 그래도 자유한국당 임명도 했어요.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니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혜선 대표님. 예, 예.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머니 모시고 금요일 날 올라와서 국회 앞에서 계속 그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5.18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들은 그걸 다짐하고자 왔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접했는데요. 뭐 세 분을 추천을 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전에 추천했던 그 했던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검증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그 저희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모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마음이 좀 움직여서 아닌 사람을 또 추천했을지 저희들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정말 또 시간 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천을 했는지 아마 저희 이제 단체장님들이나 모든 이 정치에서 정확한 검증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만일에 또 다시 어떤 그 인물이 아닐 때 그런 또 추천을 세 분을 했다라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저희 오후라고 연관된 어떤 애곡하고 폄하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결말을 내고 저희 어머니들은 그 죽을 각오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말을 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또 검증해서 앞에 말했던 지만원이 우리를 하라고 지휘했던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정말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자유한국당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피 맺힌 한 맺힌 절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 어머니의 참 마지막 경고를 귀담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정문 앞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같이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